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니 MBR-1000X를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얘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기능이거든요.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데 이게 너무 감탄스러운 기능입니다. 제가 또 청각 과민증 때문에 밖에 나가면 굉장히 힘든 편인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켜지면 뭐 차 소음이라든지 주변 소음이 그냥 일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용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외 나갈 때 쓰려고 샀는데 너무 기능이 좋아가지고 지금 아주 감탄 중입니다. 지금도 착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케이스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지금 포장도 하나도 안 뜯은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구매했냐면 땡땡번가라고 하시면 아시면 땡땡번가? 네, 제일 싼 걸로 샀어요. 검색해서 네이버에 소니 MDR-1000X 검색해서 가장 낮은 최저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소니 코리아에서 이제 인증 정품 판매하는 인증하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배송은 거의 뭐 다음날 왔죠. 네, 이제 비닐을 뜯고 있는 모습.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손이 부었어요. 손이 부었어. 제 눈에 그게 막 보여요. 손이 부어 있어. 제가 요즘 좀 잘 부어요. 저녁에 뭘 먹진 않는데 말이죠. 칼로 이쁘게 비닐 뜯고 있고요. 네, 이게 비닐에 이 제품 보증 정품 스티커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영수증에 부착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따로 오려서 보관을 해뒀습니다. 저거가 있어야지 AS 받을 때 1년간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우선 뜯으면 저렇게 겉 표지를 먼저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블랙 박스를 오픈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열어야 돼요. 이쪽에 예, 이렇게 우측으로 열리시죠. 보이게끔 이렇게. 이 케이스가 참 이뻐요. 색깔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하드 케이스고요. 저 안에 헤드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 잠깐 보여드리고 네, 제 비닐 치우고 오픈. 짜잔. 색이 크림 색상이에요. 이게 이거랑 블랙이랑 컬러가 두 개 있는데 크림 색상이 아이유가 쓰고 있더라고요. 되게 이뻐 보여서 저도 크림 샀는데 색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질리지 않는 아주 고급스러운 색상입니다. 저렇게 접고 돌리기 때문에 뭐 보관하시는 거 참 쉬우실 거예요. 잘 접혀요.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깔끔한 디자인 보이시죠? 이 머리에 닿이는 부분이랑 약간의 메탈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회색에 가까운 베이지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색이 맞아요. 이게 좀 밝아 보이긴 해도 저 색이 눈으로 보는 색이랑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니 로고가 저렇게 잘 새겨져 있고 오른쪽 왼쪽 표시는 안쪽에 있고 가죽 부분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날씨가 낮에는 좀 덥잖아요. 쓰고 나가면 약간 땀이 차는데 잘 닦이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저기가 이제 전원 버튼,
제가 꾹 누르고 있는 건데 전원 버튼은 꾹 이렇게 한 5초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꾹 누르시면 켜져요. 음성이 들립니다. 켜졌다고. 영어로 파워 온 이렇게. 제가 지금 저 오렌지색 불 들어오는 게 노이즈 캔슬링 말고 사람 목소리랑 방송 목소리를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NC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건데 저렇게 녹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차단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저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꾹 누르면 파워 오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원이 꺼져요. 그리고 저기 동그란 구멍이 이제 인풋 구멍이 이제 우리 컴퓨터랑 연결할 때 아날로그 선으로 연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파워를 키면 핸드폰에 블루투스가 잡혀요. 그래서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시 접으실 때는 저런 식으로 접으시면 되는 거고요. 케이스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그리고 저쪽 부분에 이제 설명서와 필요한 케이블들이 들어가 있어요. USB로만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USB 저 5핀인가요? 아무튼 그걸로 충전이 가능하고 얘는 설명서. 이제 설명서라고 하죠. 스타터.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고 간단하게 그림만 봐도 기능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오른쪽 헤드셋 쓴 상태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 재생되고 툭툭 치면 멈추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다음에 볼륨 켜고 낮추고가 이제 제스처로 가능합니다. 이 4시간 가는구나. 4시간 간다고 얘기하죠. 예. 네, 한번 충전했을 때 4시간 되면 파란불. 4시간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 NC가 ON이 되면 자, 자동차 소리가 확실하게 잘 잡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만 손을 갖다 대면 전화 왔을 때 전화 받는 기능이 되는 것 같은데 저건 아직 안 해봤고 오른쪽에만 손을 갖다 대도 상대방 목소리가 잡혀요. 들려요. 되게 신기해요. 안드로이드는 뭔가 기능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안 해봤고 블루투스 전용 방법이겠죠? 우리 고양이가 올라와서 흥미를 가지는데 이게 뭔가 궁금한가 봐요. 이게 2017년 2월에 제조된 상품입니다. 케이블들인데 충전 USB는 뭐 똑같고 얘가 이제 아날로그 선인데 색이 또 크림 색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저기 검은색은 기내에서 연결하는 선이라고 해요. 사용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기내 어댑터. 기내 어댑터죠. 아날로그선. 충전 케이블은 그냥 일반 휴대폰 USB처럼 생겼어요. 소니라서 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걸로도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 똑같아요. 5핀. 얘를
지금 저기 동그란 아날로그 구멍에 저기 인풋 구멍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잭을 연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아니구나. 이쪽. 근데 얘가 좀 아쉽더라고요. 저렇게 조금 남아요. 뭔가 완벽하게 밀착됐다는 느낌은 아니고 저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살짝 떠 있는 이렇게 꽂혔나? 꽂히다 말았나? 약간 그런 느낌? 저건 좀 완성도가 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뭐 크게 보이진 않으니까요. 아주 깔끔합니다. 디자인 정말 이쁘죠? 진짜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굿! 굿이라고 하네요, 제가. 굿! 네. 착용 후기도 정말 훌륭해요. 지금도 착용하고 있고, 잘 나가서 쓰고 있고, 저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하면 되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요. 전혀 아직까지는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크게 다른 것 같진 않고요. 정말 한번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비싸긴 한데 정말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